여러분, 호토파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다의 미녀라고 불리는 참돔을 잡아서 먹어보자. 참돔을 잡아서 먹는데, 낚시를 하는데 제가 낚시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낚시를 못해도 잡을 수 있는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검은도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참돔을 낚시로 잡아가지고, 참돔 어묵을 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으면은 조그마한 어묵이 아니라, 요 정도 되는 거대 어묵을 한번 만들어서 추배를 해볼 건데, 지금 혼자 검은도 가기 싫어요. 너무 멀어. 같이 멀리 가요. 렛츠 고. 네, 맞아요. 검은도 가면 그 히트TV 콜리랑 보고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고는 낚시를 못하고 콜리 너만 믿는다. 자, 여러분, 오늘 검은도에서 바다의 미녀라고 부르는 참돔을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자, 요 배를 타고 가서 선상에서 낚시를 해서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TV의 보고님이 참돔을 굉장히 잘 잡는다고 합니다. 야, 참돔 고수예요. 한 시간에 몇 마리까지 잡아보셨죠? 두 시간 했는데 한 70마리 조금 70마리죠. 우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렛츠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 그냥 여기 선상 위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밑밥이에요. 참돔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끼는 아니고? 네, 크리를 조사 그리고 이거는 그냥 던지면서 집어하는 거죠? 네, 이거를 뿌려주면은 참돔이 마구 몰려와요.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뭐 한 40마리 잡겠죠? 도그라치네. 찌낚시예요? 찌낚시예요. 무조건 참돔은 찌낚시예요? 앞에 보시면 큰아빠들은 낚싯대 두 개로 하나는 원투 하나는 찌낚시. 아, 혹시 뒤에 큰아버님이 잡으시면은 저희한테 주실까요? 우리가 못 잡는다면 어창이 있는 거 뺏어오면 돼요. 어쨌든 뭐 성공하네. 저는 두 마리만 잡을게요. 한 마리도 못 잡을 거 알아요. 이거를 다 뿌려요. 주기적으로 넣어.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줘야 되는구나. 밑밥 없으면 낚시 못해. 그럼 그 말은 실력으로 한다는 게 아닌 말씀이시죠? 실력이 좀 밑밥 치는 거죠. 이런 컨트롤. 우리가 못 잡으면 큰아빠한테 뺏어야 돼. 왔어요? 우와. 이야, 잘하시네. 저는 뽀고 형이랑 달라요. 뽀고 형 표정 뭐예요? 약간 질투나는 표정인데 지금? 잘했다. 이제 한 몇 차 될까요? 30? 3자 정도. 아, 큰아빠 잘나. 큰아빠 가져가. 이야, 벌써 이렇게 참돔이 바로 나왔습니다. 와, 여기는 물면 참돔이에요? 거즘 99.5%? 이야, 간혹가 다 진취가 한 마리씩 나와요. 그래도 아, 어창이 바로 저장. 아니, 야 뽀고야. 에? 콜리님이 잘하시네. 앞으로 떠받들어. 형! 한 6살 차이 났죠? 콜리님 잘하시네. 야, 괜히 낚시 유튜버가 아니잖아. 어깨 너무 올라갔네? 틀렸다. 밑밥 빨이. 아니, 밑밥 0점이 좋으신 거네. 딱 정확히 동생집 맞춰볼게요. 야, 오. 큰아빠 고기 뺏어야 되니까. 야. 안 주면 뭐라 해. 그럼 이따 한 마리 보면 또 재밌게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어디서 고기 나왔나? 제가 첫 번째 캐스팅에 바로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도 잡으면 이제 인정해주나? 아, 그럼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텔라피아도 그렇고, 장어도 그렇고.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야, 얘 면사가 없다? 통이 안 묶었으니까 없지. 롯데타 또 뭐 있죠? 아, 이거 채비를 잘못했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콜리님만 찍어야겠다. 언제 잡혀요? 왔어요? 자, 콜리님 동생분이 잘하고 있어. 좋아. 사이즈 어떤 거 같아? 오, 큰데? 오, 콜리님 잡은 거보다 큽니다. 콜리님 잘 봐요. 오, 왔어요? 또 왔어요? 우와, 대박이네. 우와, 잘하고 있다. 망둥어예요? 아홉 동가리. 야, 이거 한 4자 되지 않아요? 40턱거리. 그래도 벌써 막 30, 40 나오네. 제일 큰 거 얼마나 잡아보셨어요? 여기서 80까지 나왔어. 80이요? 네. 와, 어창에 들어가라. 이제 내 차례야? 야, 보고야. 아, 이제 제 차례예요. 띠리리. 오케이. 야, 9동가리도 먹나요? 이거 저 완두회감을 횟감으로 팔아요. 아, 이거 횟감으로 팔아요? 맛있나 보다 이거. 드셔보실? 아니요, 버려주세요. 먹으면 그 맛있더라. 그나마 줄게 먹어. 안 먹어요. 버려. 야, 보고야. 보고야, 제가 오늘 보고님 못 잡는다고 했죠? 그렇게 밑밥 삐려줘도 못 닦으면 안 됐지, 우리네. 아, 왔어요? 갔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참돔이 큰데 입질이 작아요? 완전히 잡어같이. 잡어급이에요? 네. 아셨죠, 보고님? 네. 아, 왔습니다. 오, 엄청 큰 거보다. 최소 5자요? 기야. 와, 낚싯대 줄 깔려간 거 보세요. 오케이. 아, 이렇게 줄 안 터지게 팽팽팽 해줘야 되는 거죠? 아, 멋있다. 재정아. 재정아. 아, 시험엔지 너무 좋다. 이러다가 터질 때도 있어요? 있죠. 오, 올라온다. 이야. 우와.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오짜네. 와, 여러분 크게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채색이 빨갛잖아요. 네. 이게 자연산이라는 거거든요. 자연산이 빨개요. 네, 저번에 양식장에서 보셨던 것들은 좀 거무튀튀하고. 네, 그러니까요. 뿌리가 맞아요. 이렇게 조금 달아있잖아요. 네. 얘는 완전 날카롭고 채색도 완전 빨갛고. 아, 얘네 입 잡고 둘 수 없어요? 물리죠. 잠시만요, 이빨하고 맞춰볼게요. 우와. 물려라. 조심. 물려라. 우와, 여러분, 이 참돔 미인데 기가 막힙니다. 물려보셨어요? 이것도 바로 피하는 거. 아, 이렇게 드는구나. 이야, 멋있다. 저도 한번 들어봐도 되나요? 살짝 천천히.
얘가 자극하면 팔 딱여버리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콜리님이 잡은 삼돔인데 제 이빨 어마어마하고 이게 한 5자 좀 넘죠? 딱 5자 턱걸이 될 것 같아요. 가만있어. 쫙 이렇게. 딱 5자 턱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더 큰 거 잡으실 건가요? 이거 아직 부족하죠. 70 잡을 때까지. 그럼 이 녀석은 바로 일단 어착으로 들어갈게요. 야, 어무 큰 거 잡겠다. 뭐야, 잠깐, 잠시만.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기대도 안 했어. 들어가라. 닫아버려. 야. 찍지 마. 언제 잡아, 야. 잡으면 찍어. 아, 콜린 멋있다. 히트티비 주인 맞죠? 그쵸. 보거티비는 무슨. 야, 나가라니. 보거티비. 보거티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채널 삭제 마스크 왔다. 끄다. 자,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콜리님 동생분이. 잘한다. 야. 잘한다. 와, 이거 클 것 같은데? 엄청 커요. 60? 이번에는 최소 55. 최소 55. 요 정도 힘에는 자,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끌어올릴 때 확 끌어올리면은 이게 터져버리니까 지금 천천히 이렇게 풀어주고. 어르고 달래듯이. 어르고 달래듯이. 쓰담쓰담. 저분 좀 쓰담쓰담 해주세요. 들어가. 야, 이거 진짜 기대된다. 큰데요? 이거 작은 거라고요? 자연산. 이야, 얘는 좀 거무튀튀하다. 이건 우와. 양시장 탈출한 아이. 아, 얘는 양시장 탈출하네요. 와, 여러분 크기 보세요. 미쳤는데? 이 정도 한 53, 4? 와, 진짜 크다. 이 정도면 뭐 좀 어묵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왜? 엄청 싸. 로즈. 아, 럭라 아니에요 이거? 럭라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얘도 들어. 어유. 아유, 얘 벌써 뒤집어졌다. 아이고, 닫아버려. 야, 진짜 이거 참돔 낚시가 잘 나오네. 잘 나와요. 야. 오해 한탕 하셔야죠. 형, 한 번만 도와줘.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 한번 해볼게요. 한 마리만. 알겠어요. 그러면 한 15분 드릴게요. 괜찮죠? 15분 안에 무조건 잡지. 15분 안에 못 잡으면은 제가 할게요. 네. 왔어. 와, 또 왔다. 동생분 캐리하시네. 아, 쥐치예요? 쥐치 괜찮지. 자, 여러분, 흔히 이제 쥐포로 먹는 게 이 쥐치인데, 이 찔리나요? 찔림 많이 아파요. 아, 많이 아파요? 여기 잡으면 돼요. 안 미끄러워요, 얘는. 얘는 하나도 안 미끄럽다. 얘는 점액칠도 없고, 너무 깔끔해요. 요거 다음에 잡아가지고 한번 쥐포로 한번 해먹어볼게요. 얘 되게 사포 같다. 들어가라. 얘는 비린내도 안 나네. 좀 나긴 하네. 자, 여러분 또 왔습니다. 쥐치 잡으시자마자 동생분이 지금 또 한 건 하고 있어요. 이건 참돔인가요? 네. 크기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35? 아, 올라온다. 정확하지. 이야, 정확하네. 그리고 이게 양시장 탈출한 놈인데. 아, 얘 검었네 조금. 근데 머리 쪽 봐봐요. 아픈 애니까 얘는 뺏어 살려줘버려. 왜요? 머리가 아픈 애잖아요. 아, 약간 기형인 거예요 이게? 네. 원래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 얘 보시면 여기는 좀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건 약간 기형이라고 합니다. 아유, 머리 그만 박아. 탭댄스랑 딱 맞추는데. 이런 기형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아, 조심히 가. 야, 내 거에 물어라. 대가리 많이 박더니 삐가리 갔네. 야, 저기서 물으라고, 저기서. 저기로 가라고. 너무 받아먹기 아니에요, 이거? 아직도 안 갔어. 이 상태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알죠? 누가 잡는지에 따라 다른지. 여기에 잡히면 나 진짜 억울해. 조금 감안하세요. 여유줄을 좀 주고, 기다리면은 한 병 잠기면 확 챙기면 돼요. 저희, 근데. 네. 누가 누굴 알려주는 거예요? 이론은 빠삭해요. 이론은 절지 마세요. 잡히면 억울하겠다. 와, 동생분 또 왔습니다. 빠졌어요? 터졌답니다. 아, 아깝다.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셨는데. 와, 돌돔 낚으셨습니다. 돌돔. 와, 버거님 되게 부러워하는 표정인데. 네 주세요. 와, 돌돔 대박이다. 돌돔이 참돔보다 비싸죠? 그렇죠. 이 돌돔 그냥 조그맣게 수치로 패매해가지고 잘라서 회 파는 게 거의 한 10만원 하더라고요. 그쵸. 와, 빵 봐봐. 이야. 오오오 코에 묻었네. 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럭라 계속 쏘고 있습니다. 돌돔 이 한번 보세요. 이 생선들이 이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괜히 물리면은 진짜 큰일 나요. 돌돔 렉기 치약락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우와. 오, 야, 이거 물리면 피 바로 나겠다 진짜. 얘네가 홍합도 부숴 먹고 전복도 부숴 먹고. 아, 얘는 회로 먹을까요? 어묵하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잠깐만, 이렇게 다리 왜 이래? 뭐야? 누가 이랬어? 돌돔인데? 돌돔 콜라보. 쟤도 어창으로 다. 야, 닫아버려. 광님, 보고 형은 이길 수 있죠? 저희 지금 둘이 배틀 붙었거든요.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딱 잡으면 철수하고 갑니다. 이길 수 있어요? 롯밥이죠. 뭐라고? 롯밥. 보고 형, 지금이 골든 타임이야. 안 해. 지금 잡아야 돼. 형도 믿기 확인해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이거 시간 끄는 거 같은데. 와, 긴장감이 어마어마한데. 박님이 저렇게 말 없는 거 보니까 나가리 털고 싶어서 미치겠어. 아, 씨, 확인 한번 해야 돼. 형님 골든 타임. 오케이. 와, 이 정도면 이간질한. 기다려가지고 계속 실수하네. 못 잡으면 야간 낚시 하실 거예요? 접대 가져야죠. 잠깐만, 그거 내가 고생하는 거잖아. 진짜 둘 다 말이 없다. 대집중하고 있다고. 아니, 나올 때 됐는데. 기다리세요. 낚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 헌태공. 아, 이번 느낌 좋다. 저 말만 다섯 번째. 끝났어. 오, 왔어. 진짜 왔어. 오, 리얼이다, 리얼. 펄쩍이야. 황님이 이겼어. 드디어 끝났어. 큰 거 같은데? 좀 커요. 천천히. 터져라. 야. 우와. 황님 좀 줄 풀어줘. 줄 좀 더 풀어줘. 잡았네.
이거 한 30 나오겠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야, 축하드립니다, 빵님. 보았느냐, 보고야. 손맛이 어땠어요? 이거는 앉아보면 사람 몰라요. 보고 형처럼. 왜 표정 보세요? 낚시 접어라. 낚시 접어, 빨리. 저 한 마리 잡고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내일 오겠네. 아유, 가자, 뽀찌야. 저 이제 퇴근하는 거죠? 네. 카메라 찍어. 아, 재밌네. 낚시 유튜버 이기니까 재밌네. 보고님, 철수한다면서요. 그만 좀 놔요, 이거. 손 단풍손이네. 자, 여러분 얘는 보시면은 딱 봐도 지금 조금 어둡죠. 아까 잡은 붉은빛 참돔이랑 확실히 다릅니다. 약간 양식들이 어둡다고 해요. 약간 좁은 데로 들어가면 좀 어두운 그런 경향을 띠나 봐요. 어우 미안, 리발렛이야. 아이고야, 많이 잡았더라. 닫아버려. 헤헤헤헤. 가자 가자. 내가 어묵 줄게.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2시간 했죠? 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2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와, 크기 보세요. 미쳤다. 야야야야, 쥐치를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이 정도 잡았으면 대왕 어묵 만들 수 있죠? 요만하지, 요만. 자, 여러분 어묵을 하려면 일단 손질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선상에서 따버리나요? 네, 제가 잡은 자연사 보이시죠? 어우, 이야, 비늘 진짜 잘 벗기시나. 새집으로 한번 생각도 해봤거든요. 잡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마진이 안 된다고요? 네. 후려 쳐주실 거예요? 더 말아야지. 비늘 제거할 때 라삭라삭 한번 해주세요. 이따 대가를 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아, 생각이 났어. 아가미를. 자, 아가미 째주고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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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아, 이렇게 뜯어야지 한 번에 다 나와요. 이야, 오, 깔끔. 우리가 준 새우들이 보시면 이렇게. 오, 이야, 진짜 크리새우 다 들어가 있네. 다시 낚시해야겠는데요. 야, 간단하다. 손질 끝이잖아요, 맞죠? 그쵸, 한 마리 끝.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된 참돔들을 들고 가서 바로 포 뜬 다음에 어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이거 돌돔도 어묵 쳐요? 그쵸. 돌돔으로 어묵 치는 거 처음 들어보네. 안 들어가는데? 슬픈데. 이거 괜찮아요? 믿어도 돼요? 야, 누구야? 브로콜리지 뭐.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빵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방금 배웠습니다, 콜리님한테. 별거 아. 없던데? 뭐야? 맞지 않아? 앞에서 살을 좀 많이 날렸어. 뒤쪽 좀 살릴게요. 라삭 랄게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어?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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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이. 괜찮죠? 오, 모양보다 낫다. 껍질은 못 벗길 거야. 껍질을 다 잘 벗게. 뱃살 다 날려버리네. 뱃살 맛없어? 어묵튀김 다 똑같아. 뱃살 맛없대. 자, 이거는 손자이 만들잖아. 아래로 깔아. 삑산이 난다에 500원. 이게 뭐야? 아니야, 잠깐 패스. 이거는 콜리님이 해줄 거야. 이걸 내가 살리라고? 어, 살릴 수 있죠. 미친내끼야. 미친내끼는 처음인데? 이것도 뒤졌어. 아니야, 이건 됐다. 자, 이제 잡고 노동요 부른 거야. 어기야 기어 라차. 어기야 기어 라사. 예, 어머니. 껍질 있어. 뒤집어주세요. 참돔 어렵네. 야, 나와 나와. 네가 해. 어묵 하려면 요거 다져야 되거든요. 다진 거 너가 하자. 보여줄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충 놔요. 그냥 팍팍팍 요 정도만 딱 하고 이제 이게 조사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 번. 개어설픈데? 소꿉장난 아니야 지금? 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엄마 한 번만 도와줘요. 거 다르시지 다르시지. 아, 왜 시켰어? 잘랐지. 자꾸 이렇게. 그래, 이거지. 아, 이런 식으로. 어머니 진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다 해놨잖아 어머니가. 세게. 아니 엔지. 자, 이렇게 손질한 거는 넣어버려. 보고님이 다져서 녹아다 했는데 사실 여기 그냥 이거 다 믹서기에 넣으면 되죠? 그쵸. 고생했다. 왜 시켰어? 아이고. 아유, 잘하네. 분량 잘 챙기네. 어머니가 더 바빠지셨어. 계란 3개 넣고 갈아볼게요. 오, 다 갈렸거든요. 우와. 오, 야, 이거 지리네. 자, 이거 나머지도 한번 갈아줄게요. 나머지도. 야, 이거 뭉치면은 크게 나오겠다. 지금 이거 먹으면 맛있을라나? 빵님이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본다 그러거든요. 보고님이? 아니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 오케이. 제가 먹여드릴게요 이거.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겠지. 어, 먹어도 되죠. 추베르? 잘 가. 야, 먹을만한데? 부러지고 있네. 뱉으면서 뭔 소리여. 이제 어묵이 들어갈 야채. 크리스 손이 아니라 야채를. 엄마 해주세요. 엄마. 그래서 대가 한번 해주세요. 아, 지금 딱 해야지 그나. 이야. 이야, 시원해. 자, 양파 당근까지 넣고. 라삭. 라삭. 자, 넣어버려. 다른 느낌이네. 자, 됐어. 이제 이렇게 손질된 생선 살 섞어주기 전에 소금 날짜. 소금 색깔 왜 이래요? 함초 소금 더 넣어야 되나? 그걸 안 짜. 이거 별로 안 짜요? 먹어봐, 안 짜요. 짠대요. 다진 마늘도. 아, 라진 마늘 무조건 넣어요. 조사. 밀가루. 살짝? 살짝이 아닌데? 이 정도 되나요, 어머니? 나도 물어봤어. 그 전분. 전분을 넣어야 조금 굳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조사. 먼지 난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누가 청소해? 보호님 청소하러 왔네요. 내가? 자, 어머니한테 뺏겼습니다. 조사. 한 번에. 조사.
이거 내 차례네 줘. 자, 여기서 이제 랩을 싸가지고 30분 동안 이제 냉장고에서 숙성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참돔 어묵을 싹싹 이렇게 납작하게 펴야 돼요. 아, 이게 야채가 많으니까 두껍게 되네. 해본 적 있어 근데? 처음인데. 잘해보면 됐지. 오, 오, 잘 피네. 여기서 한 바퀴. 아, 이렇게 접어야 돼요? 두 바퀴. 오. 세 바퀴. 오, 잘하네. 나 어묵 장사 해야 돼. 굿. 얘를 가자 불구덩이로. 어디 어디. 어, 뭐야. 빨리 이거 빨리 던져. 갑니다. 자, 기름을 아궁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중간점검. 오, 괜찮은데? 어묵 장사해야 되겠다. 빵이네, 어묵. 어, 괜찮은데? 근데 왜 내 이름 파는 거야? 히트 어묵을 왜 안 해? 어묵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휴, 오, 좋은데? 냄새 어때? 우와, 그냥 어묵인데? 우와, 야. 그냥 어묵이야. 더 크게, 더 크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겉에를 또 하고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던져버려. 쫙 또 펴주고. 자,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더 계속 말아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튀기면은 대왕 어묵이 되는 거죠. 근데 라떼인 게 뭐냐면은, 개 많은데 지금 남은 거? 나 손 씻었어요. 에이, 괜찮아. 안 씻어도 돼. 거기 손 넣었다가. 이건 좀 디자인이랑 가까운 느낌인 것 같은데. 사각 디자인이라고. 빵님 팬티처럼. 나 삼각 팬티만 있는데? 오케이. 자, 가자. 오, 여기서 아예 건들지 말고 푹 익혀야 돼요. 뭐야? 잠시만, 저 뭐 넣는 거야? 야, 히트들아, 너희 뭐 넣니?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야매를 부리고 있었구만. 되게 빠른, 눈치 빠른 놈이구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안 뭉쳐져가지고 이런 거 중간에 조금 넣으면 뭐 더 맛있고 좋죠. 몰래 한 게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몰래 한 거였는데? 장난? 야, 개 큰데 벌써? 자, 두 번째 레벨업 하러 가자. 레벨업. 야, 이거 어묵인데? 개 맛있어? 저도 어, 맛만 보자, 맛만. 투베르? 개맛있다. 와, 개맛있죠. 또 아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레벨업. 세 번째 고고고고고고. 립작. 오, 조심. 와, 점점 커진다. 오, 깨끗다. 와, 이것만 해도 우리 다 못 먹겠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 거의 레벨 끝낼게요. 어, 잘하네 보고님. 자, 여러분, 마지막 궁극입니다. 예. 조심. 오토바이 태워. 조심하세요. 오, 됐어. 나이스. 자, 여러분, 지금 튀기고 있는데 어묵이 개 커져가지고 위에 튀어나온 거 보세요. 롬나 먹어주시스럽다. 다 튀겨진 거 같거든요. 한번 올려볼게요. 이야. 우와. 어, 뭐야. 귀엽네 얘는. 최근에 자라 드셨죠? 네. 자라 머리예요. 잔인한 사람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 어묵인데 크기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주먹보다 훨씬 큽니다. 자, 이제 요거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빵님, 이제 이거 잘라주세요. 뭐야? 보셨구나 이 레끼야. 자, 여러분, 제가 칙칙으로 자른 건데, 자, 여러분, 단면도 보세요. 야, 이게 저희가 겹겹이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튀겼기 때문에 지금 단면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안에 보시다시피 완전 잘 익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돔, 돌돔, 대왕어묵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칙칙 보여줘요, 또. 칙칙. 돈 벌기 힘들구나. 그래. 자, 이거 어떻게 먹어볼까요? 어, 뭐야, 롤케이크 아니야 이거? 이야. 이거 보건님 드세요. 작다고? 내 거는 롤케이크 느낌. 이 뭐야, 나 이상한 거 줬어. 자, 바로 먹어봐요. 추베르 팝창단 가시죠. 하나 둘 셋. 추베르. 와, 이거 맛있다. 타르타르 소스 뿌려도 괜찮겠는데? 어, 뭐야, 어? 언니가 졌어. 이미 뿌리고 있네. 와, 이거 지리겠다. 야, 나도 뿌려줘. 3점 못 잡았다고 안 주는 거 봐라 이거. 지금 얻어먹는 거야. 고맙다 하고 먹어요. 이런 거 무지하고요. 투베르? 투베르? 와. 아, 이거 어묵 장사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아니, 이거는 홀리님이 너무 잘했어요. 엄마가 있어 이랬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어묵이에요. 더 맛있는데? 보다 더 맛있어요. 왜? 러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됐어요? 아. 러머니 이거 보시죠. 헌터빵 구독 좀 해주세요 러머니. 저희는 반만 먹고 반은 이제 폴리니네 러머니랑 절지마. 러머니랑 라버지께서 드실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저는 참돔은 처음 먹어봐요. 만약에 참돔이 아니라 다른 걸로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돔회는 맛이 없는데. 회 맛이 없어요? 네, 좀 씹으면 물이 좀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물이 나오는 느낌? 이 물기를 감자 전분과 밀가루가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식감이 완벽하게. 아, 비유 좋았다. 플러스 돌돔.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가서 운 좋아야지 돌돔 먹는 거예요. 맞아. 내가 먹은 것 같아. 나도 먹은 것 같은데. 다들 자기가 먹었대? 먹었다고 해야 이기는 거거든 이거. 투베르? 투베르? 아, 이거 밥 있었으면 최고인데. 떡볶이에 넣어 먹고 싶다. 와, 떡볶이 너무 결정했다. 검은도에 떡볶이 팔죠? 네. 왜 검은도 무시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절대 무시한 게 아니라요. 혹시 몰라서. 왜냐면 제가 갔던 섬들에는 떡볶이 안 파는 곳이 많았어요. 와,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한 주먹씩 가지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어도. 이거 주머니에다. 국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뭐야? 암살 누구야? 이거 아까 빵님이 한 거잖아. 가시 되게 단단해. 손짓 누가 했어?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불러 뒤질 것 같거든요. 몰아주기 할래? 세 개 한 입에. 오케이. 가운데 탑사. 응. 아, 내면 지는 거 하이바이보. 나! 아, 왠지 나 걸리고 나 그러네. 아, 내면 지는 거 하이바이보. 근데 잠깐만, 나 좀 맛있어서 좀만 떼 먹어줄게. 오, 우리 빵님 맛없어. 오, 이건 소스 필요하다. 이야, 저희 딱 보고 나 먹을 수 있다라는 패기를 보여주면서 하나 둘 셋 추베르.
햄버거야 뭐야? 가자 가자. 와! 잘 먹어라. 갈게. 가져가. 가져가. 마지막까지 먹을게요. 투베르. 야 카메라 끌게. 이거 가져갈게. 이것도 끈다. 나쁜 사람들.